4.13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후보자 토론회도 함께 대장정에 올랐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이 영남일보와 함께 진행 중인 4.13 총선 대구 경북 격전지 여론조사. 오늘은 대구 수성 을지역 결과를 알아봅니다. 경상북도가 청년 취업난 해소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대학과 손을 맞잡고 청년 취업 촉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안동시와 농림수산식품부가 2014년에 설립한 한국전통의학연구소가 신약을 개발해 6차 산업화의 성공적인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4.13 총선 공식 선거 운동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선거 전날까지 13일 동안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지게 됩니다. 여야 무소속 후보들은 이른 아침부터 출정식과 거리 인사, 유세를 벌이면서 본격적인 선거운동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의 최대 격전지인 수성갑 지역이 이른 아침부터 선거운동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새누리당 김문수 후보는 범어 내거리에서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출근길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다양한 율동을 선보이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도 만촌 내거리에서 유세 차량에 올라타 인사를 하고 자신을 찍어달라는 간절한 마음을 유권자들에게 전했습니다. 대구 변화 위에 못 맞춰 뛰는 기호 2번 김부겸. 20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거리 인사와 유세, 음악과 율동 등 선거하면 떠오르는 익숙한 장면들이 지역 곳곳에서 연출됐습니다.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대구의 유승민, 유성걸, 권은희 후보도 동구와 북구가 인접해 있는 불러던 금호강변에서 공동 출정식을 열고 무소속 연대를 공식화했습니다. 뭐 어떤 형태가 됐든 어떤 시간 어떤 장소든 같이 할 수 있다 이 말씀만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저를 포함해서 우리 셋 다 저는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새누리당의 잘못된 공천의 희생자라는 것을 부각하면서 동구와 북구 발전을 아우르는 공통 공약을 개발하는 등 정책 대결로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아 당당히 복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대구 시내 주요 건물과 게시판 등지에 후보자 선거 벽보가 부착되는 등 본격적인 선거전에 막이 올랐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대구의 새누리당 후보들이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 시절 당의 정체성을 흐리고 대통령을 배신해 공천을 받지 못한 것인데 마치 피해자인 듯 정치 쇼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등 무소속 후보 3명의 공동 출정식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기자회견에는 대구의 새누리당 공천 후보 11명 가운데 6명만 참석했고 김문수 후보는 명단에도 빠져 이 새누리당 후보들이 유승민 의원 비난에 따른 여론의 역풍을 의식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선 격전지 후보들을 알아보는 열전 현장 순서. 오늘은 새누리당 여성 후보와 여당 3선 의원 출신의 무소속 후보 그리고 야당 후보까지 3명의 후보가 경쟁하고 있는 대구 수성구 을로 가보겠습니다. 윤영균 기자입니다.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출신의 새누리당 이인선 후보는 교육 1번지의 위상을 지키기 위한 명품 교육과 첨단 의료관광 복합 클러스터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수성구는 정조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이게 범물 지산이나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그 기업들 유치하는 걸 하면 아마 젊은 일자리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성을에서만 3선을 지낸 현역 의원인 무소속 주호영 후보는 당선 뒤 새누리당 복당 의사를 밝힌 가운데 도시철도 3호선 연장과 수성못 주변 개발,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등을 약속했습니다. 전문가들로서 지원단을 구성해서
원스톱으로 문제들을 해결하고 앞으로 있을 일들이 어떤 건지 해서 최단시간에 재개발, 재건축이 원활히 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 공약들입니다. 대구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 공동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정기철 후보는 범안로 통행료 무료화와 서민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전통시장과 자영업자 등을 위한 정책을 내놨습니다. 우리 관내에 전통시장이 여러 곳 있습니다만은 이곳에서 영업을 하시는 자영업자들의 형편이 좀 나아질 수 있도록 이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셔가겠습니다. 이인선 후보는 새 인물론을, 주호영 후보는 다선 의원의 경험을, 정기철 후보는 대구 정치 구도의 변화를 내세우며 지역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경험한 경제, 창조경제에 관련된 일, 여성에 관련된 일을 제가 하면서 이 지역을 새로운 인물이, 새로운 시대가 열리도록 하겠습니다. 일 잘하는 저 주호영을 심부름꾼으로 쓰시겠습니까? 처음부터 일을 배워야 하는 초선 의원을 심부름꾼으로 쓰시겠습니까? 대구도 이제 인재를 키워서 대구 발전을 끌도록 그렇게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야당 국회의원을 당선시킴으로써 대구가 살아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3자 구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야당 후보가 당선될 수 있습니다. 공천 파동으로 수성을도 새로운 격전지로 떠오르면서 수성갑과 함께 수성을의 선거 결과에도 전국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방금 보신 대구 수성을은 새누리당의 공천 파동을 겪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여론이 더더욱 궁금한데요. 대구문화방송과 영남일보가 함께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수성을 선거구에는 여야, 무소속 이렇게 3명의 후보가 출마합니다. 새롭게 새누리당 공천을 받은 이인선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정기철 후보, 이 지역구 현역 의원이죠. 새누리당을 탈당한 무소속 주호영 후보인데요. 주민들에게 내일이 선거일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냐고 물어봤습니다. 무소속 주호영 후보가 39.5%, 새누리당 이인선 후보 31.3%로 두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기철 후보는 12.8%였습니다. 지지 후보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가 16.4%로 부동층의 표심을 누가 얻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지도 3위 두 후보를 상대로 한 여야 지지층의 표심을 알아봤습니다. 여권과 무당층에서는 새누리당 이인선 후보와 무소속 주호영 후보의 지지가 엇비슷했고, 야권과 무당층에서는 주호영 후보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번 선거에서 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지 물어봤습니다. 주호영 후보 45.1%, 이인선 후보 38.8%로 지지도와 마찬가지로 오차 범위 안에서 순위가 갈렸습니다. 투표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서는 반드시 투표할 것이다 48.9%, 가능하면 투표하겠다 37.6%로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86.5%로 투표 참여 의지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정당 지지도를 보면요, 새누리당이 53.4%, 더불어민주당 14.8%, 국민의당 5.1%, 정의당 3.9% 순이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대구문화방송과 영남일보가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대구 수성을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52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4.3%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대구와 경북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법정 후보자 TV 토론회도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선거구가 통합된 영천 청도 후보자 토론회가 오늘 대구 문화방송 스튜디오에서 열렸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당내 경선에서 3선의 현역 의원을 따돌리고 공천을 따낸 새누리당의 이만희 후보는 여당 후보인 자신이 국회의원의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든든한 안보 속에 나라 경제를 되살리고 지역 경제를 발전시켜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일하고자 하는 국회의원을 뽑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새누리당 공천에서 탈락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한 최기문 후보는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을 비난하며 당선 뒤에는 복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친박 소용돌이의 장본인인 최경환 의원이 진정 박근혜 정부의 호위병입니까? 아니면 박근혜 정부를 망치고 있는 장본인입니까? 상대방 후보가 제시한 공약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을 따지며 팽팽히 맞섰습니다. 임기 내에 육축 도로를 청도까지, 밀양까지 연장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이것이 실효성 있는 그런 공약인 것인지. 아까 어르신들에 대한 전문 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이 가능성이 있습니까? 경찰 고위 간부 출신인 두 후보는 토론 내내 새누리당 공천 과정과 공약, 지역 현안 등을 놓고 공방을 주고받으며 긴장된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대구 문화방송은 내일 낮 12시 50분부터는 새 후보가 출마하는 대구 서구 후보자 토론회를 생방송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경상북도가 청년 취업난 해소를 올해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각종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거점 대학을 육성해 청년 취업 촉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은 12.5%, 1990년대 후반 IMF 시기 이후 최고치입니다. 이제 청년 일자리 문제는 시급하고 절박한 우리 사회 현안이자 문제로 고착됐습니다. 연초부터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정의 1순위로 추진해온 경상북도가 지역 4개 대학과 청년 취업 촉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방정부 또 사회단체 다 함께 뜻을 모아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고 단계별로 하나하나 추진 과정을 강력하게 몰고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이 일자리 정보를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역별 거점 대학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대구대는 남북권, 동국대는 동남북권, 한동대는 동북권, 구미대는 중북권을 담당합니다. 구체적으로 우수한 중견 중소기업과 청년 구직자들을 연결해주고 청년 창업 관련 지원 등 일자리 연결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학생들이 저희 학교를 활용해가지고 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그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특히 대학 내에 나눠져 있는 취업 지원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고 1, 2학년 때부터 학과별로 특성화된 일자리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긴장감을 높일 수 있게 되고 해서 같은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훨씬 그 효과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그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상북도는 앞으로 5년 동안 96억 원을 투입해 지역별 거점 대학들이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안동에 있는 경북 바이오 단지에 한국 전통의학 연구소가 2년 전에 설립됐습니다. 6차 산업을 통한 신약 개발이 목적인데 벌써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전통의학연구소 연구팀은 지난해 농촌진흥청의 차세대 바이오 연구 과제로 선정돼 남성 경영기 약용작물 복합물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산수유를 포함한 천연 약용작물 추출 복합물인 KT205의 효력을 실험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됐습니다. 남성 갱년기의 주요 원인인 산화적 스트레스를 억제하는 항산화 효과가 있었으며 혈중 테스토스테론을 약 15% 정도 증가시키는 효과를 저희가 입증하였습니다. 연구소 측은 KT205와 관련된 두 건의 국내 특허 출원을 마쳤고 SCI 논문 게재를 통해 원료로 승인을 받으면 관련 산업계에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과 발기부전 치료제 등의 국내 남성 갱년기 시장은 연간 2천억 원이 넘는 블루오션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건강기능식품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혈액이 명확한 새로운 기능성 성분을 개발함으로써 엄청난 규모의 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전통의학연구소는 또 유방암 가운데 난치병으로 분류되는 3중 음성 유방암 치료제 개발을 위한 기술 이전을 계획하고 본격적인 치료제 개발에 나섰습니다. 3중 음성 유방암은 전문적인 치료제가 부족한 가운데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감소시킨 신약 치료제 개발에 주력하겠습니다.
유방암 치료제의 연간 국내 시장 규모는 2,300억 원에 이르고 세계 시장은 10조 원이 넘습니다. 생산 가공에서 관광 체험으로 연결된 농업의 6차 산업화가 이젠 바이오 제약 등 의료 부분까지 발전하면서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대구시가 8년 연속 국비 예산 3조 원 달성을 위해 내년도 국비 확보 추진 계획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대구시는 이 자리에서 지역 주요 현안 사업이 최대한 반영돼 중앙부처에 제출될 수 있도록 실국 간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국가 정책과 연계한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비 확보 전담팀을 운영하고 중앙부처에 지역 사업의 필요성을 알리는 등 선제적인 예산 확보 활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지난 1월 밀입국 사건이 발생한 인천국제공항의 보안요원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드러나면서 보안이 허술한 이유가 다 있었다는 비난을 받았는데 보안이 생명인 원자력 발전소도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4개 원자력 발전소에 근무하고 있는 특수경비원들의 수는 모두 600여 명. 출입자와 차량을 통제하고 주변 경비 업무까지 맡고 있지만 이들의 신분은 도급 하청업체의 비정규직입니다. 유사한 업무를 하는 한수원의 정규직 청원 경찰에 비해 60%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비정규직은 2년밖에 근무할 수 없어 보안 업무에 걸맞는 전문성이나 사명감은 기대하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최근 잇따른 인천국제공항 밀입국 사건에서도 보안 요원들을 비정규직으로 운영해온 것이 한 원인으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갱신함으로써 고용 불안에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가 1급 원전을 책임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공공비정규직 노조는 한수원이 파견법을 어기고 도급인 특수직 경비원들을 직접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급 근로자에 대한 시설주의 직접 지시나 관리가 금지돼 있지만 이들을 예비군 대대장이 지휘 감독하도록 내부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식상 도급이지만은 실제로는 그 시설주의 지휘 감독 하에서 직접 지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불법 파견 진정을 제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현장 대리인을 통해 도급 직원에게 지시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특수경비원은 정부의 아웃소싱 방침에 따라 도급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엄격한 직무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경 대원이 되면은 관계 법령에 의해서 직무 교육과 각종 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도급 형태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과격 시위나 테러와 같은 외부 공격을 받을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보안 분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한수원의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대구 경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합동채용설명회가 오늘 계명대학교에서 열려 17개 공공기관이 참가해 국가직무능력표준기반 채용설명과 취업성공사례 발표, 모의 면접 등을 실시하고 기관별로 취업준비생들에게 채용요강을 안내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해 대구 이전 공공기관 9곳에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16.5%를 기록했다면서 올해는 20%가 넘을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오늘 경북 신청사 일대에서 제71회 식목일 행사를 함께 열었습니다. 오늘 열린 식목 행사에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를 비롯해 공무원 150여 명이 참가해 대구 경북 상생의 숲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대구시 시목인 전나무와 경상북도 도목인 느티나무 그리고 두 시도의 공동 번영을 상징하는 이팝나무 등을 심었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이 집중 보도한 누리과정 관련 돌려막기식 예산 편성 보도가 오늘 방송기자연합회에서 주관하는 2016년 2월 지역 보도 부문 이달의 방송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취재진은 대구시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가장 먼저 편성할 수 있었던 것은 기존 교육사업 60개를 포기하거나 삭감했기 때문으로 돌려막기 예산 편성이란 점을 밝혀냈고 안정적인 보육 교육 예산 편성을 위해 중앙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예산 분석을 통해 강조했습니다.
오늘날 2시 40분쯤 대구시 달서구의 한 극장 건물 옥상 외벽에서 49살 김모 씨가 매달리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근처 병원에서 입원해 있던 김 씨가 위암에 걸렸다고 생각해 이 같은 소동을 벌인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의 첫 공식 경기이자 2016 타이어뱅크 KBO 리그 삼성 라이온즈의 개막전이 내일 오후 7시에 펼쳐집니다. 삼성 라이온즈는 새 야구장의 공식 첫 경기로 펼쳐지는 두산과의 내일 개막전에서 필승을 다짐하며 선발로 차우찬을 예고했고 두산은 삼성에게 강한 니퍼트를 선발로 세웁니다. 대구문화방송은 2016 프로야구의 시작인 내일 경기를 오후 6시 55분부터 표준 FM을 통해 중계방송합니다. 사적 제170호인 안동 도산서원 일대에 100여 그루의 도산 매화가 만개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도산 매화는 퇴계 이황 선생이 아끼던 매화를 도산서당 뜰하게 심으면서 시작됐으며 퇴계 선생은 평소 400수가 넘는 매화실을 지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천원권 지폐에도 매화가 그려져 있어 선생의 매화 사랑과 자연과 함께하는 정신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천군이 꿀 수집 능력이 뛰어난 신품종 꿀벌 장원의 본격적인 보급에 들어갔습니다. 예천군은 오늘 곤충연구소에서 장원 여왕벌 6천만 원어치를 전국 8개 도의 여왕벌 양성 농가에 유상 공급했습니다. 이번에 공급된 장원 여왕벌은 증식 과정을 거쳐 양봉 농가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대구 국제마라톤이 열리는 오는 일요일 오전 5시부터 낮 12시 반까지 대구 시내버스 60여 개 노선 880여 대의 버스가 우회 운행합니다. 대구시는 대회 당일 시내버스 우회 운행을 안내해 주는 한편 도시철도 대구은행역과 수성내거리, 드란길 삼거리 구간을 운행하는 순환버스를 7분마다 운영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마라톤 대회로 교통 통제 구간도 많다며 승용차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3월 마지막 날에 전해드린 대구 MBC 뉴스데스크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